안녕하세요, 장민호입니다. 오늘 찍을 내용은 저한테 보내주시는 선물들 가운데 사슴으로 관련된 굿즈들이나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보내주셔서 제가 잘 받았다 이런 또 메시지도 전달해 드리고, 어떤 종류의 사슴 굿즈들이 있을까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려고.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컵부터 보여드릴게요. 컵.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보이나? 내 얼굴이 보인다. 자, 보이시죠? 사슴 컵이에요. 컵. 짠. 엄청 예쁘죠? 불이 안 들어와요 지금. 이걸 USB를 꽂을 수가 없어요. 지겹이가 만드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너무 귀여워. 그릇인데요.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다른 색깔. 자, 아침에 그냥 시리얼 같은 거 딱 먹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사슴. 진짜 사슴이었어요. 진짜 사슴. 내가 숨어야. 오케이, 맞았어 포커스가. 자, 진짜 짠. 진짜 사슴 이렇게. 그리고 막내 잡혀. 포커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대는구나. 아, 나 알았어. 유튜버들이 왜 손바닥을 이렇게 대는지 알았어. 내 얘기 듣고 있어요 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직접 만드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와, 진짜 너무 예쁩니다. 너무. 이거 손바닥 안 돼도 되겠지. 이렇게. 이게 비누예요. 이게 뭐. 크리스마스. 벌써요. 메리 크리스마스. 짠. 이렇게 비누예요, 비누.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티셔츠인데, 후드티. 티셔츠도 있고 후드티도 있는데. 자, 짠. 이거 티셔츠. 그리고 얘는 티셔츠. 옆에 보면은 이렇게 민트라고 또 적혀있죠. 민트.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귀엽다. 이게 브로치인가봐. 브로치 옷 같은데 겨울에 가을에 코트나 이런데 달면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짧아서 머리에 매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하라고? 이걸 왜 목에 뿌리는 사람이 어딨어? 아, 아니야. 근데 이렇게 묶을 일이 없어. 이렇게 묶는다고? 장난해, 지금? 이건 아니지. 여러분, 정체와 용도를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뭘까요? 어디다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뭘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다. 자, 뿔이에요, 뿔. 의자 낮은. 카메라를 올리면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촬영 중에 옮길 순 없고. 고맙습니다. 아유. 짠! 오우! 이게 좋네. 이거 뿔이에요, 뿔. 가슴 뿔. 올해 크리스마스에 쓸 수 있겠죠, 이거? 주방용 슬리퍼 같은데. 아직 아까워서 택도 못 듣고 있어요. 슬리퍼.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이제 뭐 슬리퍼인데요. 여기 아주 예쁘게 사슴, 요 귀여운 사슴. 와, 진짜 귀엽다. 얘. 다리 벌리고 있어.
아, 한쌤이랑 제 이름이랑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커스텀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자, 이거는 컵 여름에 이제 음료수 갖고 다닐 때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아이스 커피 같은 걸 먹을 때 컵에 그 슬리브 이렇게 꽂아서 먹잖아요. 뜨거운 데다가 이 슬리브를 보통 꽂아서 먹는데 차가운 컵에 이걸 꽂으면 얼음이 덜 녹아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진짠데. 그릇 종류들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팬분께서 사슴 세트라고 하셔서 보내주셨는데 접시요. 사슴 접시. 오,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귀여운데. 얘도 접시에요. 사슴 접시입니다. 왜 이렇게 뾰루퉁하고 있을까? 우리 이거 좀 있지 않아요? 차서 보여줘야지. 우짜 우짜 우짜짜. 자, 굿즈인데요. 여기 보면은 제 이름 사슴 모양이 이렇게. 훗! 제 이름이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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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사슴에 관련된 굿즈들 그리고 뭐 접시 컵 뭐 등등 많은 물건들을 아주 정말 정성껏 잘 보내주셔서 집에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장이나 이런 데다가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따로 다 보관을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있을 때 정성껏 보내주신 물건 하나하나 잘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 혹시 받으셨냐 이런 질문이 깨질까 아니면 제가 받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무실에 이제 물건이 오자마자 바로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주기적으로 집으로 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의 뭐 별명이자 애칭인 사슴에 관련된 물건들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쿡방 말고 이렇게 영상 찍는 거는 거의 처음인데 이렇게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마지막 여기 의자 의자가 야 사슴이고 아 저기 저도 갖고 와야 되겠다. 갖고 온 김에 갈 때는 빠른데 올 때는 느리다는 건 무겁다는 뜻이야 아니면 내가 힘이 없다는 뜻이야.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의자까지 앞으로 잘 보관해서 눈으로도 보고 직접 사용도 하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총총.